자,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나눕니다. 법률 사실을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근데 교재를 보다 보면은 예들을 막 이제 외우기 쉽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좀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예를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예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수백 번 반복하는 것들을 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캐치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들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일단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보는데, 사건부터 보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뉴스 틀면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맨날 누가 누구를 뭐 칼로 찔러 죽였는데 뭐 불 질렀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용태인 거죠. 그러면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시간의 경과가 사건이에요. 그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얘가 많이 달라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하는데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죠. 그럼 이거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예요? 사건인 거죠. 그죠? 또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면 취득시효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취득시효도 뭐가 돼요?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이것도 존속기간의 경과도 뭐가 되는 거죠?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인 거죠. 그래서 크게 기억하시라고 얘기죠.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오늘처럼 날씨가 춥다. 사건입니다. 그죠? 왜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여름 되면 덥다.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건 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사건. 눈이 온다. 이것도 뭐예요? 사건 얘기죠. 비가 온다. 이것도 뭐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예외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는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건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용태인데 죽는 건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현상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당이득이 사건이에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기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유 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이득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뭐로 이해합니까?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용태입니다. 용태가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위를 이렇게 꿈지락거리는 게 행위냐? 아니다. 꿈지락거리든 안 하든 간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다 뭐인 거예요? 행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형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형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재는 이거를 의사적 형태니 관념적 형태니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가 없고요. 얘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좀더 설명드리면 선의와 악이죠. 그죠? 선의가 뭔가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따라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이것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그 다음에 위법행위로 나뉘어요. 일단 뭐 개념은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에 적합하다면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고요. 개념은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개념도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배상이라고도 하고 보상이라고도 해요. 개념은 뭐가 다르냐면 위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고요.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행인을 치였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죠? 불법행위고 저는 뭐죠? 위법한 자니까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저 대신 해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상이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아무 짓안 했죠. 자동차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뭐가 돼요? 손해보상인 거예요.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수용 배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수용. 제가 이제 보상금이겠죠. 왜냐하면 수용은 공익 차원에서 제 재산을 뺏어가는 거지만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법한 거니까 수용 보상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 보상금인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잘 나오거든요. 그때는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위법행위.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고를 일으켰어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고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기를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어요. 그때는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기, 강박은 당연히 뭐예요? 위법한 거니까요. 위법행위 그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 아주 편해요.
그다음 적법행위죠.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의사표시가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예를 들어보면 날씨가 참 춥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해요?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기를. 감 잡히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해요. 그죠? 다른 얘기 볼까요? 술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해요? 술 먹기를. 감 잡으셨죠? 자,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랬더니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결혼하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좋대요. 저는 뭘 사게 돼요? 집을 사게 되죠. 소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저는 뭐 먹어요? 소주를 먹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밥을 먹기를 원하면 뭘 먹어요? 밥을 먹는다. 결국은 법률의 효과는 그 속에 있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개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이 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 이제 준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를 아무리 봐도 효과를 알 수 없어요. 뭘 봐야 효과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준법률 두 가지입니다. 준법률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준법률 예들을 보는데 이것도 예가 많은데 일단 의사의 통지가 뭐냐면 준법률행위인데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면 좀 복잡하니까 예로 기억하시는데 각종 체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있습니까? 체고와 거절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관념의 통지. 일단 관념의 통지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 얘들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뭐죠?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준법유행으로서 감정의 표시가 있거든요. 뭐 날씨가 오늘 좀 아우 날씨 참 춥네요. 이런 거 기분 들었네요. 좋네요. 이런 거 감정의 표시인데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예요. 이 사실행위의 개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행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 행위 뭐예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도 뭐죠? 행위죠. 물론 이빨 닦는 게 위법한 것은 아니고 뭐죠? 적법행위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다.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위해서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뭐죠? 적법행위고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죠. 뭐 축구를 한다, 콧밥을 판다, 그죠? 머리를 감는다, 세수를 한다,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뺀 나머지들이 다 뭐라고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예제 문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32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뭐죠? 법률 요건이다. 그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죠? 선의는 뭐에 해당하죠? 내부적 형태고 물론 뭐죠? 법률 사실입니다.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고 사건은 뭐라고요? 사람의 아 지금 132페이지요. 132페이지 박스로 딱 눈에 확 띄게 돼 있는데 132페이지 박스 그죠? 찾으셨죠? 그죠? 자 다시 한번 1번 중요한데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예제 문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왜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무엇으로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2번, 어떤 사정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뭐죠? 법률 사실이죠. 왜요? 선의, 내부 정태고, 당연히 뭐죠? 법률 사실이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왜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인데, 사건은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게 뭐죠? 사건이니까요. 4번. 무권대리의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최고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 이런 질문이 나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참고로, 525조가 뭔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은
몇 조, 몇 조에 있는 내용을 외우라고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뭐 1조나 뭐 2조, 3조 이 정도는 알겠지만, 나 552조가 뭔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교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552조다, 뭐 318조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그냥 별 의미 없는 내용인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볼까요? 최고 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최고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나와야죠. 최고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래야 뭐죠? 맞는 말인데, 뭐라고 나와있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동글뱅이를 치라 그러니까, 아, 최고의 효과는이구나 라는 걸딱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잽싸게 1분에 분석할 수 있느냐, 요건 저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어는 후치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어디에 달라붙어요? 뒤에. 그죠? 그러면 결론만 볼까요? 이렇게 됐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앞에 말이 뭐 최고란 말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뭐임을 알수 있어요. 계약이 아니라는 건알수 있죠.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건알수 있죠. 그죠? 5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무엇에 의해서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들은 뭐 최고라는 말도 이거 수백 번 반복할 예고요. 그죠? 그죠? 선이다 악이다 수천 번 반복할 예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는 뭔가를 뭐 신기하는 걸 외워서 맞히라는 거 이런 건안 내요. 뭘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인 것이고,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걸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5번 질문은 뭐죠? 뒤에서 물어보고 있죠.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이게 뭐죠? X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13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일반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위, 자, 했어요. 그죠? 자,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 아, 당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한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1번, 서설 또 나와있겠죠, 그죠?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하단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또 나와있죠? 양가로 가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그죠? 나번,
법률 행위는 한개 또는 수개 의사 표시 또는 기타 법률 사실로서 성립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3번.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뭐죠? 법률 사실이고. 4번.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무효면 법률 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의사 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 행위도 뭐가 된다고요? 취소가 된다. 왜냐하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끝이죠. 3번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이 부분도 최근에 시험 문제를 잘 내요. 뭐 성립요건, 효력요건, 유효요건 해가지고 잘 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알려면은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까지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특별 성립요건이나 특별 효력요건은 안할 거예요. 이거는 관련된 분야에서 보고 일반적 성립요건과 일반적 효력요건을 보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요건이 나오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하나는 알아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일반 성립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해요. 그 말은 뭐죠? 법률행위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유효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유효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유효 요건을 다른 말로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6페이지 오시면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만 한다고요? 일반 효력 요건만이요. 자, 일반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난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또 목적에 관한 성립 요건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죠? 일반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 당사자가 효력 요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뭐죠? 권리의 주체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요건은 우리가 언제 하냐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은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오늘 얼추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죠? 일반 효력 요건을 다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뭘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 성립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103, 예제 문제 오늘 못 풉니다. 나중에 풀어야 되고. 13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한 개가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 아 죄송합니다. 한 개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안 할게요. 그죠? 설명드려도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 개념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래서 합동행위는 우리가 모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라면 뭐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다, 두 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고 유효한다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지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에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독행위가 뭐라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최근에 문제를 많이 냅니다.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내는데 이것도 외워서 풀면 또 틀려요. 왜 그러냐면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따라서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암기한 것을 상기하려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뭘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되고요. 여러분이 따로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증여는 계약이라는 것만 따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마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싫어 인간아 안 받아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만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돼요. 이걸 따로 기억하자는 얘기는 왠지 증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만 상식적이지 않아요. 증여만 따로 기억해야 돼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뭐예요? 성립한다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계약, 받을 필요 없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1. 단독행위가 나와 있고 이 단독행위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놨어요. 그죠? 이것도 예를 외울 건 아닌데 좀 이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 거죠. 그죠? 근데 특징은 누구한테 뭐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쓰레기통에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요거하고. 제가 친구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때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도 뭐요? 단독행위인데. 요거는 얘기는 해야 돼요.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먼산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말아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가지고 야 힘들지 자식아 돈 갚지 말라고 뭐는 해야 돼?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단독행위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얘기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은 시켜야 된다. 이게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이렇게 됩니다. 얘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요것만 잊지 말자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도 기억해 두시면 자동으로 알게 되고 이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집주인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집주인에게 전세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를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채무자에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당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저당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까 제가 채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채권의 포기,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가는 거죠. 일단 기억할 것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보는데,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뭐는요? 계약은.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하는 거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이 뭐 보겠어요? 피해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는데 반해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못 붙이고 기한도 못 붙이는 거예요. 왜요?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조건도 붙일 수 있고 무엇도요? 기한도 붙일 수 있겠지만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오시면 이제 이해가지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할 때 가끔 내는데 이건 이렇게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이 처분행위를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의의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채권행위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다. 전에 한번 물권법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네.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죠? 채권행위입니다.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예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이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이니까 물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준물권행위예요. 그럼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죠? 채권을 발생시킨 거죠. 따라서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 같은 일반적인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켜요? 채권을 발생시키므로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어떻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물권행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물권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뭐가 발생해요?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는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 매매는 채권행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인데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소비대차라고 그랬죠. 그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돈 빌려주는 행위도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무슨 행위예요? 채권행위인 거죠.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도 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누구에게요?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뭐가요? 채권이 변동된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준물권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양도한다 또는 뭐 특허권을 양도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준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왜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뭐예요? 준 물권 행위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제가 이번에 그 특허를 하나 받았어요. 특허를. 제가 그 주 업무는, 주 일은 먼저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고 부업은 특허를 발명가라 그러나요? 그죠? 제가 이번에 작년 여름에 특허 신청했는데 이번에 특허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하나 갖게 됐는데 그럼 특허를 갖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준 물권행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됐어요? 변동이 됐으니까. 그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다음에 출연행이 뭐가 나오죠? 비출연행이 나옵니다. 이것도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했더니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났으면, 수반돼서 일어났으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해요. 조심할 것인데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뉩니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도 앞부분을 대충 봐서 그런지 자꾸 유상행위는 출연행위, 무상행위는 비출연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은데 출연행위가 다시 뭐로 나뉘는 거예요? 유상행위, 무상행위로 나뉘고요. 다시 말하면 무상행위도 뭐인 거예요? 출연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만 생각하세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재산은 일단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그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무슨 행위인 거예요? 수반행위, 아, 출연행위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증여하기로 했어요. 증여해도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될 것이에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산행위도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이것도 뭐예요? 출연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출연행위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무상행위는 비출연행위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대리권 수요는 비출연행위다. 그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주는 것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저의 재산 일단은 증가될 일도 없는 거고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출연행인 거죠.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증가도 있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감소도 있어야 뭐죠? 출연인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지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재산의 증가는 없지만 감소만 있는 경우에도 뭐죠? 비출연행위다. 그럼 뭐가 돼요? 맞는 거지만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출연행위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근히 가끔 내는 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우측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조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인데. 요식행 예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 설립행위, 혼인유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법인 설립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행위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행위예요?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우리 주택거래사 민법 시험에서는 법인 설립행위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뭐만 요식행위라고요? 법인 설립행위만 요식행위입니다. 그다음 5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런 얘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은 두 가지 행위를 했죠. 1억을 빌려주는 행위,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돈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반대로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뭐는 할수 있어요? 돈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뭐가 주된 행위예요?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이 뭐죠? 주된 행위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뭐죠? 종된 행위고. 소비대차 계약을 했더니 채권이 생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 저당권이 생겼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채권이 없다면 무엇을 설정할 저도 무엇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이 뭐가 돼요?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겨 보시면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이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통종어 입표시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좀 쉬었다가 141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